질병과 노화로 점점 색을 잃어가는 뇌를 다시 예쁘게 칠해주는 일이죠. 뇌를 분석하고 이해하는데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죠. 뇌는 우리 몸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가장 중요한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이 작고 복잡한 기관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정, 그리고 기억, 움직임 등을 조절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그럴듯한 단어로 표현해보면요. 우리는 뇌를 통해 학습하고, 기억하고, 사고하고, 그리고 감정을 조절하거나 운동을 제어한다는 뜻입니다. 뇌를 분석하고 이해하는데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죠. 저는 핵의학과에서 뉴로모듈레이션을 통해 뇌의 기능과 뇌의 질환들에 대한 타겟팅과 분석, 그리고 치료를 목표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파킨슨병이나 알츠하이머 같은 아직까지 완치가 어렵다고 알려진 퇴행성 신경질환에 대해서 말이죠. 이 과정들은 전기자극을 통해 주로 이루어집니다. 전기자극은 뇌 기능의 조절과 개선을 목표로 특정 질환의 치료나 신경재활, 인지능력 향상 등을 위해서 사용하거나 질병의 진행 경과를 늦추는 효과를 가져요. 과거에는 전기자극이 아니라 거의 전기 충격 수준으로 치료받는 사람이 힘들 정도의 강한 전류를 사용했는데 요즘은 치료 기술도 장비도 모두 발달했죠. 집에서 휴대폰으로 영상 시청을 하면서 받을 수 있으니까요. 질이 겁먹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확한 곳에 알맞은 치료와 진단을 위해 뇌 영상을 판독하고 기능적 뇌 MRI를 분석하고 제공하는 일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질병과 노화로 점점 색을 잃어가는 뇌를 다시 예쁘게 색칠해주는 일이라 할수 있겠네요. 어쩌면 자연스러운 과정이면서 어떻게 보면 필연적이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컴퓨터 게임을 좋아했어요. 집에서 컴퓨터만 붙잡고 살다 보니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죠. 주변에 정신과, 신경과 같은 뇌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많았는데요. 그래서인지 자연스럽게 프로그램을 통해 뇌 영상을 분석, 판독하고 자료를 정리하는 일을 맡게 된것 같습니다. 그렇게 CMC에서 처음으로 뇌 기능 영상 분석을 시작한 사람이 되었어요. 처음으로 참여하게 된 연구 과제는 10년간 1천억 원 규모의 연구비를 받는 글로벌 프론티어 사업이었는데요. 실감교류 인체감흥 솔루션 연구단의 유일한 의사로 참여해서 세계 최초로 초음파를 이용해 뇌의 촉감 기능을 조절하는 방법을 찾아내기도 했습니다. 이 기술은 우울증, 약물 중독 등과 같은 정신과적 질환과 파킨슨병, 뇌졸중 등의 신경과적 질환 치료에도 획기적인 치료법으로 활용될 수 있거든요. 저를 찾아주는 사람들 덕에 이 연구를 시작했고, 이제는 그 분야의 치료에 도움이 될수 있는 결과를 얻게 된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과정이면서 어떻게 보면 필연적이었던 것 같아요. 주변에서는 저를 카멜레온 같다고 말합니다. 어디에 떨어져도 그 색과 어울리는 모습으로 적응해내는 모습 때문에 주변에서는 저를 카멜레온 같다고 말합니다. 제가 정말 그런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연구에 한해서는 그래야 한다고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공동연구가 활발한 융복합 시대에 제가 잘 모르는 분야라면 더 많이 알아가려는 태도와 배우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자신 있는 분야일지라도 권위를 내세운다거나 욕심을 차린다면 함께 연구를 하는 입장에서 불편한 상황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겸손함과 배려심을 항상 첫 번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좋게 봐주셨는지 같이 하자라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세요. 함께하게 되면 누가 되지 않도록 겸손한 자세로 큰 그림을 그려나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함께하는 연구팀과도 매주 시간을 내서 대화하는 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서로 부족한 것들을 발견하고 확인해서 고쳐나가는 순간들이 좋으니까요. 잘 생각해보면 제 연구도 그렇잖아요. 찾아보고 발견해서 고쳐나가는 이 모든 시간들이 의료적인 측면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치료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겠죠. 희로애락을 전부 느끼게 해준 인생의 동반자 같은 연구를 주변 동료들과 함께 더불어 해나가는 삶을 앞으로도 살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면서 같은 생각이 드는 후배분들이 있다면 언제든 환영이란 말을 해주고 싶네요.